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작정하고 찍는 패션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진짜 예쁜 옷 많이 샀으니까 오늘 영상도 딱 이렇게 캡처할 준비하시고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옷들 뭐뭐 샀는지 하나씩 또 보여드리고 어떻게 코디했는지 피팅샷들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옷들을 요번에 어디서 쇼핑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에이블리 어플 다들 아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에이블리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예쁜 옷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블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에이블리 어플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리는 이렇게 수천 개의 셀럽 마켓들을 모아놓은 그런 어플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옷들을 비교해가면서 구매하기 딱 좋아요. 내가 만약에 레이스 원피스가 사고 싶다 하면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레이스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나오는 옷들만 따로 볼 수 있어서 원하는 옷들만 빠르게 골라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내리다가 클릭을 해서 몇 가지 옷들을 둘러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들을 좋아하는지 인식이 되어서 클릭한 다음부터 이렇게 내 취향에 맞는 비슷한 옷들을 추천해주기도 한답니다. 완전 좋죠? 일단 이 에이블리 어플이 좋은 점이 전부 다른 마켓에서 구매를 해도 전상품이 다 무료 배송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짠! 에이블리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하나씩 도착을 해서 이렇게 런닝머신 위에 쌓아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에이블리를 통해서 구매한 100만원어치 가을 겨울옷 하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일단 제가 니트류, 그 다음에 원피스, 코트, 스커트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셔츠랑 니트 조끼를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일단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아무 니트에나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셔츠들은 일단 기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딱 원피스 기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하의 실종으로 롱부츠 신고 입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기장감이거든요. 제 키가 166인데 저한테도 딱 엉덩이 덮는 기장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끈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허리끈을 매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셔츠라서 이런 기본 셔츠 하나는 정말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은 이 니트 조끼. 되게 박시하게 나와가지고 체형 커버도 되고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그런 포근한 느낌도 나고 진한 오트밀 컬러예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라서 지금 이 셔츠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코디. 그 다음에 원래 요 셔츠랑 같이 입으려고 산 니트가 있어요. 이거는 단독으로만 입기에는 조금 까끌까끌 따가운 재질이라서 안에다가 꼭 티나 셔츠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셔츠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품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팔 통도 커가지고 입었을 때 정말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그런 핏감? 첫 번째 코디에서 니트 하나만 바꿔줘도 되게 잘 어울리죠? 이 니트는 더 추워지기 전에 그냥 셔츠에다가 요거만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도리 하나 두르고 제가 딱 가을 겨울에 딱 좋아하는 그런 색감입니다. 진한 오트밀 색감? 그리고 니트를 보여드린 김에 또 니트를 보여드릴게요. 짠! 아이보리 바닐라 색감의 꽈배기 니트를 하나 샀어요. 이게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롱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면은 되게 러블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거든요. 요 니트가 이쁜 게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트임이 되어 있어요. 뒷모습까지도 굉장히 러블리하고 예쁜 그런 니트예요. 이렇게 줄도 달려있어가지고 뒤에 리본끈 묶어서 입어줘도 예쁘고 예, 요 니트도 굉장히 강추 강추합니다. 얼른 입고 나가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한 니트 원피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니트 조끼랑 화이트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투피스 세트 제품이에요. 이 투피스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벌써 두 번이나 입고 나갔다 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고 해줬던 옷이랍니다. 셔츠 원피스가 앞뒤 기장이 다른 언밸런스 디자인이라서 몸매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니트 투피스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디건 형식으로 입을 수 있는 꽈배기 니트 상이랑 미디움 기장의 꽈배기 스커트 이렇게 세트 구성이에요. 뭔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투피스입니다. 안에 넣어서 입어도 예쁘고 빼서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깊게 V넥이 파지게 입으면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추울 때는 진짜 기본 아무 티셔츠 입으면 되게 예쁜 그런 투피스입니다. 니트 종류는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피스 뭐 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원피스는 짜잔! 색감 되게 예쁘죠? 딥한 버건디 컬러의 랩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기장도 길어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인데 진짜 너무 차려입은 느낌도 안 나고 그렇다고 너무 후줄근한 느낌도 안 나가지고 제가 이런 주름 들어가 있는 스커트나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을 겨울에 입기 딱 예쁜 그런 색감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좀 데이트할 때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원피스라서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피스를 소개한 김에 짠! 이런 주름 스커트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또 예쁜 거는 딸별로 구매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진한 커피 색감의 플리츠 스커트를 샀어요. 허리끈을 이렇게 따로 동여맬 수 있게끔 랩 형식으로 나온 스커트라서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기본 티랑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티셔츠랑 스커트랑 입고서 겉에다가 코트 싹 걸쳐주면은 편하면서도 우아하고 예쁜?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까만색도 구입을 했어요. 뭐 까만색은 기본템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든 코디가 가능하니까. 요것도 아주 잘 입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샵에서 산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화사한 컬러를 샀어요. 짜잔! 색감 너무 예쁘죠? 제가 딱 좋아하는 코랄 색감의 그런 펄이 가미된 그런 원피스예요.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부분마다 펄이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과하게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꾸안꾸 그런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다음 원피스는 모델분 피팅 컷을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크 재질의 블라우스 셔츠가 하나 들어있고 이런 스커트가 또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이런 탑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쓰리피스네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피팅샷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뻐요. 굉장히 뭔가 우아한 스타일? 이렇게 입고 그냥 겉에 코트 같은 거 입어줘도 너무 예쁘고 세 가지 다 각각 따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다음 구매한 원피스는 바로 요 원피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아이돌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입었던 원피스인데요. 프릴 디테일이 굉장히 러블리하고 이렇게 가운데 주름이 가 있어서 날씬해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구입했을 때 저 프리 사이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프리 사이즈일까요? 조금 체구가 많이 작으신 분들이 입으면은 예쁠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어쨌든 이런 원피스도 있고 제가 또 추리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트레이닝복이 입었을 때 핏감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기장을 좀 짧게 해서 날씬해 보이게끔 입을 수 있는 그런 추리닝 원피스예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레깅스 입고 이거 하나 입고 겉에 패딩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원피스 종류도 소개를 끝났고 코트 세 가지 산 게 있거든요. 저기 위에 지금 걸려 있어요. 무슨 코트들을 샀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코트인데요. 핸드메이드 코트고 소재가 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뭐 원래 겨울 코트들이 그렇게 가격이 엄청 저렴하진 않으니까 핏감이 되게 예쁘고 허리띠도 같이 줘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원래 어깨 패드가 있는 그런 자켓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깨가 원래 조금 각져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패드가 들어간 옷을 입으면은 엣지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우락부락하고 근육같이 덩치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파워숄더 스타일의 옷을 잘 입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입을 때는 이 패드를 제거하고 입어줄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코디에나 다 잘 어울릴 그런 디자인과 기장감과 핏감이어가지고 이런 코트 하나쯤 있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잔! 이거 또 방금 전 샵이랑 같은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것도 아무데나 걸쳐 입기 좋고 이 코트도 이렇게 벨트 구성으로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오거든요. 여러 가지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원피스 입고 하이 실종 해가지고 벨트 메고 롱부츠 신어주면은 그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같은 샵에서 이렇게 밝은 컬러 하나, 어두운 컬러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코트는 롱코트입니다. 짠! 촉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해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재질감? 이 코트도 이렇게 허리끈이 따로 있어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연출해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제 키에 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기장감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코트이고 뭐 진짜 색감 자체는 워낙 가을 겨울에 딱 잘 어울리는 색감이라서 그냥 아무 데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추천 추천.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구매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료 나눔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한 코디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하신 다음에 참여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택해주신 옷 또는 룩 전체를 보내드릴 건데요. 참여 링크는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의 댓글로 마음에 드는 룩이랑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벤트 일정이나 당첨자 발표 같은 중요한 공지사항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꼭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눔 이벤트와는 또 별개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에이블리 어플을 통해서 옷을 구매할 예정이실 분들을 위해서 할인 쿠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인 오늘부터 딱 한 달 동안 10,000원 이상 구매 시 무조건 10%가 할인이 되는 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에이블리에서 블랙 에이블리 데이 80% 세일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뽐뿌가 오신 분들은 지금 딱 구매하시면은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득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쿠폰 꼭 등록하셔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꿀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